우리들의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다? 글자다.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뜻을 나타내는 거다. 아,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 유전자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내면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는 뜻이고, 무엇이 글자도 될 수 있고, 뜻도 나타내요? 말이다, 말. 소위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뜻덩어리요, 말씀덩어리다. 그래서 인간은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입시를 보고, 그 입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그 시간이란 건 굉장히 조마조마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 고모님 댁에 묵고 있었는데, 그때는 입시 발표가 어디에 났는 줄 아세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 네, 신문. 신문에 났는데, 그 우리 고모부님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맨 아침 조간 신문이, 그때 그 신문이 경향신문인지가 탁 이제 날라 들어왔어. 신문 배달 보고 이렇게 던지잖아. 그걸 기다리다가 얼른 주셔가지고 펴보니까 이상구가 없어. 그냥 이상구 없어요. 아, 누가 있냐고 하면, 제가 이제 경주이시거든요. 경주이시에 상자 돌림이야. 그래서 제 이름은 그때 이름이 딱 한자로 나왔어요. 제 이름은 이건데, 아, 누가 있냐고 하면, 이상필이란 놈이 내 대신 붙었어. 예? 야, 상필이라는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좋겠다. 나는 그냥, 유전자 팍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팍 꺼졌어요. 완전히 뭐 우울증. 네. 그 기분으로는 밥도 먹기 싫고. 왜?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위장세포 속 유전자 꺼져버렸어.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글자가 모양이 좀 비슷해요, 아니에요? 예, 네,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이 글자를 이걸로 잘못 보고 신문사의 활자를 뭐예요? 잘못 쓸 수도 있지 않겠냐. 막연한 희망 가졌습니다. 그런데
근데 조선일보가 탁 날라들어. 딱 보니까 혹시나 조선일보에는 이 글자면 얼마나 좋겠냐. 그 조선일보를 탁 보니까 이상군은 없어. 없고 이상필이도 없어. 이상문이가 붙었어. 아하, 요게 이제 이게 이렇게 두 다른 사람이 붙었으니까 나도 가능성 있어 없어요. 야, 이제 희망이 더 생겼어. 근데 그때 또 무슨 신문지 한국일보인가? 탁 들어왔어요. 아, 그게 보니까 이상구가 있어. 예. 네. 제가 이 한국일보는 너무 떨려가지고, 왜? 나일 수도, 내가 붙었을 수도, 뭐예요? 있어 보이니까. 어찌나 떨리는지, 그걸 화장실에 가서 폈어. 붙었어. 그런데 붙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이 새놈 중에 한 놈이니까. 이야. 그때 우리 이제 고모님이, 야야, 상구야, 붙었나, 떨어졌나? 그저 신문 세 개를 갔다 갔다 보여드렸어요. 고모님도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남산동에서 신촌까지, 이야,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졌다가 꺼졌다가 막 하는 거야. 그만큼 그때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일생일대 그냥 막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촌 그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방이 쫙 붙었는데, 예. 이상필이도 없고, 이상문이도 없고, 이상구만 있더라고.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생기가 넘쳤어. 그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유전자 팍 해서 말 한마디, 그래! 예, 네,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정말. 나 참 기가 막혀. 그럼 유전자 팍 꺼져요. 말씀이야, 말씀.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로 하는 이런 강의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셔야 된다는 거라. 아시겠죠? 그렇구나. 예. 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돈 안 들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치유력이야. 그래서 그것이 힘이죠. 힘. 그래서 우리가 힘. 힘은 힘력. 그래서 이런 힘을 유전자가 받을 때 치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럽니다. 자연 치유력은 좋은 뜻입니다. 진. 선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연 치유력. 또는 무슨력? 우리가 정신력이라고 부릅니다. 정신력. 자, 그래서 힘, 력이 또 쓰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기입니다. 기. 그래서 처음에
경향신문을 보고 이상필을 봤을 때 기가 꽉 막혀. 꽉 기가. 아, 떨어졌군요. 그 순간에 제가 재수라는 게 탁 들어오면서 재수라, 재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외국어 대학을 가야 되냐? 네. 그 고민이 쫙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가 살고 말 한마디에 뭐요? 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 기가 살고 죽는 것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이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질질 끌어봐야 뭐 만나? 소문나. 소문나면 큰일이야. 이 소문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소문나면 뭐. 예? 막 방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속전 뭐요? 속결로 끝나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솔직하게 어떻게 속전속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아니면 없다. 지금 대답을 못한다고 그래도 나는 영원히 기다리겠다. 아, 이게 또 이것도 합격 불합격이야. 아시겠죠? 네, 이것도 합격 불합격. 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유전자 팍 꺼지는 거야. 조마조마해.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 말이 저도 속전속결입니다. 질질 끄는 신경전은 싫습니다. 와, 예, 기똥 차는 거죠, 그때. 예, 생기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생기. 예, 생기가 넘쳐. 이럴 때는 뭐 소화 안 되던 것도 어떻게 돼요? 뭐 소화 금방 되고 우울증도 어떻게 팍 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두 사람이 유전자가 꼭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꼭 같고 뭐 모든 게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외부적 환경도 꼭 같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옷 입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6살이 지나가면서 달라져 버렸어요. 얘의 엔돌핀 유전자를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되었어요. 자, 누가 소화가 더 잘 될까요? 얘가 소화가 더 잘 되죠. 얘는 소화 유전자도 꺼져버렸어. 누가 잠을 더 잘 잘까요? 얘가 더 잘 자요. 얘 멜라토닌,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 얘 잘 켜져. 얘는 꺼져버렸어. 누구 면역력이 강할까요? 얘 면역력이 강해. 똑같이 태어나서 꼭 같은 밥 먹고 똑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렸어. 어떻게 달라졌게? 내면입니다. 외부적 환경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들이 여섯 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어. 그래서 한 열흘 넘게 얘들이 밥을 잘 못 해준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준 거다. 그러나 우리 엄마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래서 무슨 쪽을 선택했어요? 긍정적인 쪽입니다. 긍정적이야.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해요. 아프니까 밥 못 해준 거 당연하지. 모든 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얘는 어떤 선택을 했게? 부정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뭐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이래서 엄마를 뭐 하는 거요?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가 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그 오해가, 오해치고 긍정적인 오해는 별로 없어요. 오해했다 하면 막 99%는 뭐예요? 부정적 오해죠. 그래서 이 부정적 오해를 하면 유전자가 많이 손상을 당하고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일 때도 이왕 오해할 거 무선적으로 하면 될까? 긍정적으로 오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으로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오해할 때는 그거를 오해라고 말하지만, 긍정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거는 이해라고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해해라. 그거는 사실상 부정적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뭐예요? 오해해라. 아, 이해해라. 이해해. 그러잖아요. 그건 긍정적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시면 이 시설이 뭐 100% 뭐 최고급 시설, 최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구석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 저 사무실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수도에서 물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 양쪽 유전자 다 꺼져요. 여러분 지금 유전자 실컷 그동안 꺼졌는데 더 이상 꺼져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켤 일만 남았어.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뭐 얼마나 오래 삽니까? 제발 유전자 끄면서 살지는 말아야죠. 말아야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결국 외부적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내면의 생각, 뜻이 달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얘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1950년이 제가 7살 때입니다. 만 7살 때. 제가 43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3이었어요. 응? 그때 폐결핵이 많았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30살. 네. 자, 큰 문제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이제 종잣돈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그때는 보재기 하나밖에 없었어. 종잣돈하고 보재기 하나. 그래가지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새벽에 부산 국제시장을 가는 거예요. 국제시장 영화 봤죠, 그렇죠? 거기 가서 온갖 자질구레한 걸 다 사. 빚도 사고 칫솔도 사고 뭐 기후비는 것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이구 댕기면서 좀 집집 뭐요 방문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 상구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새벽에 나가시면 밤쯤 늦게 들어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댕기면서 이런 거 파는 거. 요즘 말로는 아마 모바일 7-11 이런 거. 요즘 뭐 한국 사람도 모바일도 뭐 잘 알고 뭐 예, 참 영어가 판을 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상구라는 아들의 기분은 어떻게? 오해했어. 오해. 엄마가 나를 뭐요? 버렸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가 상구를 사랑하게 안 하게? 엄마를 사랑하죠. 근데 지금 뭐 사랑하고 달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어. 먹고 뭐요?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근데 7살 난 상구는 그걸 모르잖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거든. 그 다른 집에는 엄마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어.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고. 그래서 버림받았다. 엄마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힘, 이 힘, 생기의 본질은 뭡니까? 힘. 이것은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했잖아, 여러분. 어쩌니까. 예?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진. 그렇죠? 진실에서부터 와. 그렇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실인데 나는 그 진실을 거부해버렸으니까 이 진실로부터 오는 힘 못 받아. 없죠. 이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힘이 막혀. 그 다음에 뭐예요? 선.
우리 엄마는 선하지 않아. 아들을 팽개치고 뭐요? 혼자서 놔두러 댕겨. 우리 엄마는 아니야. 악해. 이 선으로부터 오는 힘도 막혔어. 뭐, 미. 없어. 이것도 막혔어. 이거를 칵테일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은 살아가야 될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이 세상은 진실이 없어. 선한 것도 없어. 아름다운 것도 없어. 모든 사람은 몽땅 이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면 먹을려? 그게 우울증이야. 그러면 말도 하기 싫고, 뭐 웃기도 싫고, 응? 나의 부정적 오해 속에 내가 나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뜻이 있다. 뜻, 그러면 한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뜻. 의미, 그렇죠?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의미 없다, 뜻 없다. 의미 없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람이 없다.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전자 막 꺼집니다. 그럼 뜻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말, 뜻은 뭐예요? 좋은 뜻, 진선미, 사랑이야. 자, 우리가 아까 아침에 이 슬라이드, 이 사진 보셨잖아요. 자, 우리의 유전자를 놓고, 유전자를 손에 들고, 지금 비둘기의 뜻을 말을 들을까? 뭐예요? 뱀에. 그래서 이쪽은 오해하는 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야.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쪽은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 인간이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세요. 자, 그래서 상구의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어. 형편없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제가 일곱 살 때. 그때는 뭐 어디에다 호소할 데도 없어. 그때 다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 부산서 살았는데. 그때 막 서울서, 지금 막 전국 각지에서 뭐 서울서 제일 많이 왔어. 피난민들이 꽉 모여가지고. 예. 그래서 부산 촌놈이 그때 서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예. 그때는 뭐 테레비도 없고 할 때니까. 하이 애들이 와서 서울 말을 하는데 꼭 외계인들 같더라고. 그렇지. 우리 경상도 애들 뭐라고? 그렇지. 안 걸려. 그런데 하이 서울 애기들은 와가지고 그러니 아니 뭐 이래서 왔는데 이게 어디서 온? 아. 참 힘들 때였어요. 제가 우울증이 어떻게 나왔게? 엔돌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 멜라토닌 유전자 다 꺼졌어. 먹어도 소화도 별로 안 되고. 응?
그 우울증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막 먹고 산다고 바쁜 거야, 지금. 그때 밥은 누가 해줄게? 그때는요, 너무너무 시골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딸들을, 뭐, 예를 들어서 9살, 뭐, 10살 때 남의 집에 뭐예요?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와 있었어. 그래서 저는 7살이고, 그 누나, 아닌 누나죠. 그 누나가 10살인가 11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조그만 누나, 누나가 다 뭐, 뭐를 해주는 거야.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밖에서 바쁘고. 그래서 우울증에 팍 걸려 있는데, 여러분. 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 아마 좀 싸늘한 초겨울인가 됐을 것 같아요.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연탄불이 어떻게 돼가지고 방이 조금 뜨거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더워서 이불을 찬 것 같아요, 제가. 차다가 연탄불 뭐요? 한 서너 시간 가면 또 식잖아. 근데 또 추워. 근데 이제 깨서 이불을 이렇게 끌어다가 다시 덮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 있죠.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아, 춥다, 춥다. 누가, 아, 춥다. 근데 이게 덮기 싫은 거.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밤 11시쯤 된 것 같아요. 깜깜한데. 네? 그때는 불도 호야불이야, 호야불. 아,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된 판인지, 그 이불이 사르르 올라가요. 이불이. 그래서 난 꿈꾸는 줄 알았어. 이불이 저절로 올라오길래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생각. 그때 이불이 싹 덮여서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아, 좋다. 하는데 누군가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볼을 쓰다듬는데,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느끼겠더라고. 근데 그게 어머니인 줄은 모르고 나는 꿈속인 줄 알았다니까. 아, 이런 꿈을 자주 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 그래서 사랑에 겨워서, 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더니 이분이 누굴까?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볼을 갖다 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에다 뽀뽀도 해주고. 근데 그거 어머니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흐느끼는 소리가 나면서 내 이쪽 볼따구니가 뜨끔해요, 목에. 우리 어머니는 눈물. 그 뜨끔해가지고 제가 깼어요. 깜깜해. 아무도 안 보여.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우리 어머니가 볼 수 없어서. 그래서 깜깜한데 보니까 어머니야. 어머니가 또 눈물 흘려서 또 이쪽 볼 또 뜨끔해. 상구 유전자 어떻게 됐게? 어머니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와 동시에 다 꺼졌던 유전자가 뭐요?
짜잔! 하고 그 심각한 우울증이 그 순간에 뭐예요? 완치.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는 또 일찍 나가고 있어. 근데 그날부터는 뭐예요? 콧노래를 부르고 댕겼다니까. 아시겠죠? 다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은 그 속에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이런 유전자의 성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꺼진 유전자 켤 생각은 하진 않고, 즉 무엇을 받아서? 이 생기를 받아서. 네. 이 생기를 받아서 켜진 않고 자꾸 약만 먹는 거야. 안 되죠.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네. 자, 유전자는 그 자체가 글자이기 때문에 뜻이고, 그러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정말 놀라운 진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은 대충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만 해도 말이 되기는 되죠. 그렇죠? 하지만 좀 더 확실해야 돼요. 좀 더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뜻이란 것이 내 유전자를 키는 걸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이 켜졌던 유전자가 꺼지기 위해서는 뭐가 날라와야 돼? 네? 뭐가 날라와야 돼요? 네? 며칠기. 이 며칠기가 쫙 와가지고 정확한 부위, 유전자 부위에 그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는 그 부위에 있는 정확한 그 스위치에 와서 딱 올라붙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 할 수가 없어. 자, 우리 어머니가 하고 눈물 한두 방울을 탁 떨어뜨렸을 때, 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는구나. 그 새로운 뜻을 내가 느꼈을 때, 그때, 상구의 내 세포 속에 이 노란색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었거든. 그런데 그 꺼져 있었다는 것은 그 이 노란색 상구의 노란색 유전자에 스위치에 뭐가 붙어서 이걸 며칠기라고 합시다. 며칠기가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켜지려면, 이게 켜지려면 여기 붙어 있던 며칠기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어떻게 떨어져 나갈까? 예.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순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새로운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뭐예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믿을 때.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인간은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해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
아까 그 쌍둥이도 마찬가지 그렇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어요.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모든 인간들이 알고 보면 뭐예요? 이 메틸기가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이 시시각각 이렇게 누군가가 그 초인간적으로 나를 뭐예요? 돌보고 있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여러분 날씨 좋은 것도 감사하고 꽃 핀 것도 감사하고 비 와도 감사하고 네.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막 매일매일 불평해요. 아, 오늘 너무 덥다.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오냐. 오늘 너무 습기 찬다. 뭐 도대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자, 이 며칠기가 그러니까 며칠기를 떼줄 때는 이거 어떻게 뭐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며칠기가 붙어 있어. 자, 며칠기는 보니까 여기 뭐를 띄고 있어요? 전하를 띄고 있어. 전하를 띄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들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실상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에 전자파가 있어요? 사람 몸에 전자파가 흘러요? 예, 흐릅니다. 왜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모든 물체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도 전기를 받죠. 일단 전기를 받았다 하면 전기를 받은 컴퓨터로부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전자파가 나오고 있고 이 컴퓨터 안에서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전기는 음식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음식의 전기는 어디서 온 거야? 햇빛입니다. 태양광선. 그래서 우리 센터 저 지붕에도 태양광 전광판이 있어요. 태양빛을 받으면 태양빛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그 전자파를 받아서 그거를 본래 전기로 환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잡수신 현미, 쌀밥, 감자, 국수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 전기는 태양으로부터 온 태양빛이고 그 태양빛이 어디에 흡수돼요? 전광판에 흡수되죠. 그 전광판이 뭐예요? 잎사귀 속에 있는 엽록소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전기가 쌀 속에 저장되게 배터리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배터리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일 속에 당분도 그게 전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자, 심장이 꽉꽉 뛰는 것도 뭐 때문에 뛰어요? 전기 충격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팍팍팍 스파크가 팍팍팍 하면 심장이 꽉꽉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나 뭐 허리나 이런 데 붙여서 꽂아 놓으면 근육이 뭐예요? 움틀움틀 하잖아요. 그게 전기 스파크를 받는 거예요. 그 식으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생체 전류라고 합니다. 생체 전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생체 전자파가 우리 몸 안에도 흐르고 있고 동시에 뭐예요? 몸 밖으로도 전자파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파, 전자파예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 야, 이거는 지금 봐도 조마조마해. 이제 사라지고 생체 전자파. 바이오 엘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파. 생체. 이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뇌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뭐라 불러요? 뇌파. 심장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심전파. 근육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근파. 내장에도 흐르고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이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를 순수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그래요. 결.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그래서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요?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 에너지를 물이 받아서 파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도의 힘은, 파도도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에는, 이 파동에는 아주 좋은 결, 이 좋은 부드러운 결은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예, 어떤 결은 막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난 파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결이 있게 없게. 예, 그래서 그 집 며느리 마음결이 무슨 결 같다? 아, 이게 비단결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흐르는 뇌파, 생체 전자파가 이렇게 비단결 같은 파일 때 가장 여러분의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데 이 안에서 속이 뒤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아주 나쁜 파동이 탁 흘러요.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돼요. 자, 이렇게 전자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 핸드폰. 핸드폰입니다, 이거. 특히 핸드폰 통화 중에는 여기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꽤 강해요. 그리고 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바짝 갖다 붙이고 오래 하면 뇌세포 안에 바로 요 들어가면 뇌세포 안에 뇌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에 걸리기 쉽다.
라는 말은 그거는 이제는 어떤 과학자든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 분란이 많았어요. 돈 많은 이 통신 회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논문이 못 나오도록 막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학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리를 좀 두라. 그래서 몇 뺨? 한 뺨 통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전자파는 직접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파치고 유전자에 영향을 가장 세게 미치는 걸 뭐라 그래요? 방사선이라고 그래요. 방사선도 전자파예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전자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그 어떤 주파수면 엑스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은 다 무슨 파?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이게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냐.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뭐예요? 세요. 그래서 유전자 손상을 더 빨리 자리 일으키죠. 그래서 X광선은 굉장히 센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죠. 그 레이저 이런 건 굉장히 주파수가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어떤 파가 이런 좋은 파가 흐르느냐, 생체 전자파 흐르느냐, 나쁜 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건강 상태가 싹 달라집니다. 왜? 왜 그래요? 생체 전자파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니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뇌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를 찍어요? 뇌파 찍어요. 그래서 좋은 파가 흐르고 있으면 그 좋은 파를 우리가 알파파라고 그래. 알파파. 좋은 파가 있으면 아, 뇌 건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파의 종류가 어떤 파가 있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 뇌 맨 밑에 이런 게 흐르고 있으면 별로 활동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뇌파에 뇌파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파입니다. 이게 알파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뇌파는 이런 들쑥날쑥 굉장히 뭐예요? 불규칙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양도 어때요? 모양이. 여기는 모양이 부드러워요. 그렇죠? 여기는 모양이 어때요? 부드러운 파도 알파파 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까칠해요. 여러분이 까칠하게 느낄 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잡념. 그래서 이런 파를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잡념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타파를 가지고 맨 위에 거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파? 무슨 파로 살아야 돼? 알파파로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이 나의 내 파가 알파파로 되게 내가 헤이야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째, 여러분 우리 아침에 스트레칭 하고 날 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스트레칭 하고 나면 스트레칭 하는 동안에 심호흡을 하죠. 산소 공급이 충분히 들어가죠. 그러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잘 들어간다는 것도 좋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산소 부족한 스트레스가 이게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산소 부족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전신 걸려가지고 막 숨이 가빠 죽겠는데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서 상구씨 그래도 소용없어. 산소 부족만큼 이게 막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책 운동 가실 때도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냐면 푸 심호흡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게 비결이다? 내쉬는 거. 내쉬는 것을 푹 충분히 내쉬면 들이쉬는 것은 저절로 들이쉬는 거. 심호흡이 안 되는 것은 내쉬지를 않아서 들이쉴 수가 없습니다. 왜? 내쉬지 않는 공기가 내 폐 속에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들이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쉬어보세요. 우린 보통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두 번씩 해보세요. 푹푹푹 그러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베타파가 알파파로 샥 변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셨을 때 바로 뉴스타트 하면 알파파가 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잡념투성이에요. 내가 잡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자. 지금부터 잡생각을 좀 해볼까?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 좋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 싶은데 어느새 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잡념이 들어와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거를 알아야 돼요. 잡념이란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뭐요? 잡념을 하고 있습니다. 잡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특히 여자분들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잡념을, 잡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 이제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걸 설명해 드릴 단계가 아직 못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자,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잡생각이 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잡생각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죠? 잡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제 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 진리가 있어. 하, 이게 맞는 말이야.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야, 재밌다. 또 뭐예요? 아름다운 음악. 그렇죠? 아, 이 두 아가씨가 와서 참 좋은 노래를 해줬어. 야, 잘한다. 그러니까 진선미에 집중하면 뇌뇌파는 알파파가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의사가 여러분의 뇌파를 바꿔줄 수도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뇌뇌파를 바꿀 수도 없어. 나의 뇌파를 알파바로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좋은 뜻입니다. 진리의 뜻, 선한 뜻. 우리 어머니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즉시 알파바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좋은 알파바가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신경을 타고 쫙 퍼져나가면 세포 안에 그 생체 전자파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복구시킵니다. 참 멋지죠? 그게 치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망가져서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 하면 치유가 돼야 한대요. 그래서 그 진선미 사랑의 뜻 속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서 여러분 아파트 문을 열고 보면 아파트밖에 안 보여. 뭐, 진선미 없어. 에어컨 소리 막 나고, 막 차 소리 들리고. 여러분, 여기 와 계신 동안에, 이 숲, 그렇죠? 지금 막 숲이 막 풍성해. 막 우거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끽하셔야 돼요. 참 좋네. 정말 좋네. 예. 야, 저 산, 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와,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야, 내가 이 뉴 스타트에 오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뭐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진선미를 만끽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만끽하시고 모든 생각을 뭐요?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좋은 뭐요? 좋은 생각, 여러분의 좋은 상상, 내 유전자 안에서 지금 며칠기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만끽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마음속에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순간에 제일 이 며칠기가 붙어졌다 떨어졌다는 조절이 최상으로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자연 치유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자연 치유한다고 해서 뭐 100년 건 뭐 산삼 뭐 5천만 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일노 일노 한번 더 늙어요. 그 말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게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지혜로. 그런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뭐 하라? 태교를 해라. 좋은 말을 듣고 그렇죠? 깨끗하게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유전자도 모르면서 그때는 유전자 U자도 몰랐던데요. 그러나 그런 진리,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우리가 유전자 뭐 이것저것 과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사람이 뭐로부터 받아요?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든 그리고 프로그램을, 생명 유지 프로그램을 짠 그 초인간적인 뭐예요? 지능을 가진 존재. 가 우리 모두에게 그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어떻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진선미 사랑 이런 것을 이런 것 속에 있는 힘을 무슨 역이라고 그래요?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결국은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중요한 말 한마디를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무슨에 한번 해보세요. 영적 에너지가 예? 물리적 에너지. 자,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어떤 좋은 영적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그건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이냐에 따라서 비둘기 에너지인가? 뱀 에너지인가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나의 전기 에너지가 내 속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을 선택만 하면 우리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체 전자파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엇의 결과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생체 전자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지.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영적, 긍정적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긍정적인 알파파로 변합니다. 그렇게 돼서 신경을 타고 우리 몸을 흘러서 유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꺼졌던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 그래서 개인 교수를 했더래요 나중에. 자, 그래서 그래서 긍정적인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가 다 무슨 파로 변한다? 알파파로 변한다. 알파파가 되어 있을 때 상한 손상을 입은 유전자는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되고 꺼진 유전자가 있으면 뭐예요? 켜집니다. 아, 놀랍죠? 그래서 우리 저게 뒤에 금방 제일 먼저 박수 친 봉사자가 이옥균 봉사자인데 저 봉사자를 잘 보세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예. 너무 긍정적이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주책바가지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아도 뭐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파파를 유지해서 여러분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